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뒤 전국이 요동치고 있지요. 연일 반대 시위는 확산되고 있고 또 전국 유명 사립대학 교수들은 잇따라 전원 집필 거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황교안 법무장관은 5.16에 대해서 사법기관 평가가 역사적 평가의 전부는 아니다 이런 말을 해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교과서만 문제가 아닌 상황입니다. 내년 총선 6개월을 앞두고 선거제도 논의는 거의 중단된 상황인데요. 오늘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국회에서 만나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계속 거리에서 만나고 있어요. 지난번 인터뷰는 그래도 로텐도홀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농어촌 지역구한테 뺏긴 겁니까, 자리를? 아, 그게 아니고 농어촌 지역 의원들은 네. 저 뭐 배부르고 등 따신 분들이고 저희 당은 뭐 힘이 없다 보니까 네. 역시 몸으로 떼어야 되지 않나. 네. 헐벗고 굶주리. 그래서 저 당명을 네. 농성당으로 바꿀까. 아 정말 이 맨날 이렇게 농성을 해야 되겠습니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 아들이 그럽니다. 네. 어? 엄마 국회의원이 뭐 맨날 뭐 농성만 하고 그래. 그래서 그 농성만 하는 거는 아니고 네. 이렇게 결정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 데는 뭐 몸이라도 던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사실 지난번 그 국회 상임위 연설이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정말 막 박수를 치면서 저도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이렇게 울컥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대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막 준동하니까 가만히 계세요! 속이 후련했어요. 참 그런 힘으로 지금 이 선거제도 개혁 싸움을 좀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이 자리가 세월호 어머니들 네, 계시던 맞습니다. 자리입니다. 예, 국회 바깥에 세월호 어머니들이 작년에 여기서 농성을 하셨는데 이 자리를 또 이번에는 정의당이 와서 농성을 하고 있네요. 저희가 자리를 정하면서 네.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세월호 그 가족들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서 농성을 하자.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선 교과서 문제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보니까 연세대, 경희대, 고려대 사학과 교수들이 집단적으로 집필 거부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 박근혜 정부가 느닷없이 국정교과서로 전환하겠다 이런 발표를 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 국정교과서 폐지하고 검인정 교과서를 주장하는 건 야당이다. 그리고 여당은 국정교과서를 주장한다. 이렇게 대립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전혀 아니죠. 96년도에 국정교과서를 폐지하고 검인정 교과서로 전환한 네. 그때가 김영삼 정권 때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누리당 전신인 네. 신한국당 시절에. 네. 그 다음에 2014년에는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국정교과서로의 전환은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지 않다. 네. 그런 평가 보고서를 낸 데가 또 김영삼 새누리당이에요. 새누리당. 네. 그리고 황우여 당 대표 시절에 국정교과서는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는 권위주의나 독재국가에나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평가서를 냈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검인정 체계는 긴 시간 동안의 그 정상적인 민족 절차에 의해서 추진된 거고 그것도 보수 정부 주도로 네.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네.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이런 민족 절차를 거쳐서 정착되고 있는 제도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한마디를 하면은 이렇게 누적된 정책 기조가 180도로 확 바뀐다는 거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이게. 네. 그래도
정보당 누구도 노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어? 황우여 장관 그 정도면 어? 그런 정도 그 자기 소신을 180도로 바꾸느니 당당하게 사퇴 선언을 하고 그래야 막 국민들이 그 그래도 박근혜 정부도 새누리당도 희망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래놓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 뭐 이념 대결 하지 말고 뭐 국론 분열 하지 말라 이러고 또 교지를 내리고 미국 가셨는데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이 그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교과서를 추진하겠다는 데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론 분열의 지휘자가 박근혜 대통령이죠.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신들이 주도해놓고 거민정 시스템을 말이죠. 대통령 말 한마디에 모든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국가가 과연 정상적인 국가인지 박근혜 대통령 비정상에 정상화한다고 했는데 본인 스스로 비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는 거 아닌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우선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집단적으로 전부 지금 공개적으로 집필거부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올바른 역사 교과서 이게 가능한 일일까? 그리고 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올바른 역사 교과서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런 국민적 의문이 있어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역사 교과서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올바른 네. 역사 교과서는 올바른 미술, 올바른 음악 이런 네.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고 네. 역사는 잠정적인 해석이고 네. 정답은 없다는 게 역사학계가 인정하는 유일한 그 정답이거든요. 네. 근데 한 가지만의 해석을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거, 그게 네. 이제 올바른 역사 교육의 가장 정반대의 모습이죠. 아, 지금 뭐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지금 뭐 견해 차이가 있는데 네. 그런 견해 차이를 존중하고 그 다양성 창의성이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근데 이런 단일한 사상 체계를 강요한다는 것은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가기 어렵죠. 지금 교수들이 집필 거부 선언을 하고 있는데 뭐 되겠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네. 아니 사회적 대타협도 군사 작전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과서라고 이렇게 뚝딱 못 할까 싶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교과서에 는 그 편향성은 차치하고 네. 아주 불량품일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돌아간다는 게 문제죠. 그렇습니다. 편향성을 떠나서 교과서 자체가 불량품이 될 수밖에 예. 없다. 그런 걸 그러니까 요새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요새 애들이 똑똑하잖아요. 아니 뭐 정부에서는 교과서를 하나로 만들면 수능 시험 보기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공부하기 쉽게 하느라고 교과서 하나로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의 교과서를 가지고 변별력을 만들려면 전부 그걸 달달 외워야 되는데 좋다 이거요 외우겠다 그런데 아니 왜곡된 교과서 달달 외워서 뭐 하냐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주 나쁜 게 뭐냐면은 여론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입시하고 연결시켜서 학부모들을 자극하고 있어요. 네. 근데 어느 분도 말씀하셨지만은 국정교과서로 하면은 아이들 수능에 더 힘듭니다. 특히 논술고사나 시험 볼 때 네. 그런 뭐 그 획일적인 지금 대학 교수들이 다 집필을 거부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국정교과서에서 나온 그 획일적인 사관 쓰면은 그 논술 점수 주겠어요? 그러니까 역사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 그리고 창의적인 해석 네. 이런 능력을 평가하는 게 논술 시험인데 네. 획일적인 얘기 써가지고 하면 아마 그 입시에도 많은 지장이 있을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 그 학부모님들 오해하시면 큰일 나요. 네. 생각해보니까 그 황우여 장관은 교사들 채점하기 편하게 교과서를 하나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논술 시험 봤는데 애들이 정답이 다 똑같을 수 있겠대요. 달달 외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시험에도 안 좋고 네. 이제 제가 그 뭐 여담 하나 말씀드리면 네. 제가 이제 미국 대학 순회 그 강연을 갔을 때 들은 네. 얘기예요. 네. 큰 식당의 주인이 하버드대를 다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식당 주인하고 이야기하다가 네. 뭐냐면 지금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 가는 아이들 중에 제대로 졸업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이들 절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입학만 하면 되는데 거기는 졸업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왜냐? 그러니까 지식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버드대에서 하는 거는 그래. 그래서 네 견해가 뭐냐? 네 생각이 뭐냐? 이걸 계속 묻는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겁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그렇죠. 딸딸딸 지식만 외웠지. 네. OX만 했지. 네. 그래서 그 지식은 전제하고
그 다음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네 생각은 뭐냐, 너의 비유는 뭐냐, 관점은 뭐냐, 그렇죠. 이걸 계속 묻는데 도저히 견디지를 못한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말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획일적인 어떤 그 사관을 강요시키면 창의성과 다양성이 생명인 이 글로벌 경쟁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네. 그 저 미래로 나가기가 어렵다. 너무 제가 가장 그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그 핵심적인 그 문제인식이 여기 있어요. 네, 그렇군요. 정말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기 쓰고 공부했는데 그게 전부 왜곡된 내용이고 네. 그 내용 갖고 시험 봐서 좋은 대학 갔는데 결국 할 줄 아는 게 없는 네.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상황인데 이 교육을 그냥 계속 끌고 가겠다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답을 내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요, 예.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이 조선일보하고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전교조 빼고 전교조 같은 극좌 빼고 정치, 사회, 경제학자들 특히 극좌 극우 빼고 집필하겠다. 그럼 될 거 아니냐. 이런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을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국사편찬위원장의 인식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니 뭐 1년 만에 만들어낼 거라면서요. 누굴 빼고 무슨 누굴 배제할 그 처지는 아니라고 보는데 네. 그렇다고 그분들 그분 표현대로 뭐 저기 진보적인 학자들이 참여할 리는 없고 네. 결국 극우 학자들만 모여서 진행되지 않겠나. 그러면 뭐 지난번에 그 채택률 0%로 네. 그 교학사. 퇴출된 네. 교학사 교과서 필진들이 모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저는 근데 이런 말이 좀 꽂히더라고요. 필요하다면 돈을 더 들여서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내가 좋은 분들을 집필진으로 모시겠다 이런 말씀을 막 서슴없이 인터뷰에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 역사 편찬 위원장으로서는 정말 그 자격 미달인 분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한 건데, 그러니까 뭐 내 생각하고도 다르고 뭐 돈도 많이 안 주고 하는데 내가 뭐 하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돈으로 유혹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역사학자들 자체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그러게요. 역사 교수님들이 전부 돈으로 돈을 더 주면 올 거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속에 돈으로 학자를 네. 매수하겠다는 발상을 국사편찬위원장이라는 분이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참 우리 국민들이 솔직히 말하면 좀 한심스러워요. 대표적인 해바라기 그 저는 학자라고 보는데 이분도 네. 그 검인정 교과서를 극구 찬양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정권이 네. 그 검인정 교과서 중심으로 갈 때는 뭐 네. 그에 앞장서서 또 찬양하고 네. 지금 또 이제 거꾸로 지금 뭐 국정화로 가라니까 지금 총대 메고 네. 이런 망발의 말씀까지 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꼭 일제시대 때 학자들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친일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주장하는 거랑 뭐가 다르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대학가에는 또 반대로 학생들이 좀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 그 수요 집회에도 많은 대학생들이 참여하고 중고등학생들도 올해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이른바 대학가에서 새롭게 이념 갈등에 대한 논쟁이 불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냐 전체주의냐 이런 논쟁이 붙고 있는데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박 대통령은 국론 분열하지 말아라 이런 훈시를 내리고 미국 떠나셨거든요.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대학가가 다시 또 좀 살아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같은 이제 여성 정치인으로서 좀 전 사실 솔직히 좀 도와주고 싶은데 이분의 그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적반하장 이걸 제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이게 같은 여자로서 박근혜, 좀 도와주고 싶은데 박근혜 대통령의 이게 통치 철학 비슷하게 됐어요. 이게 나는 이분의 말을 하면 네. 하여튼 뭐 말씀을 들어보면 좀 그 척만 다시 저 이렇게 쳐다보게 되거든요. 어이가 없어서 네. 적반하장의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안타깝고 네. 이제 지금 뭐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OECD 국가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에 나치 시대에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유신 시대에 있었고 지금 북한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닙니까 우리는? 네, 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런 다양성 속에서 그 삶의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사회 발전의 원동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을 국정 교과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 가치나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보는 네. 겁니다. 특히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그 젊은 세대들이야말로 과거 30년 전에 그 독재 시대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는 이 뭐 국정 교과서로 획일적인 역사관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뭐 그거는 어떤 뭐 말할 수 없는 시대착오로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대학가에서는 네.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적 가치와 네. 또 그 다원주의를 위해서도 또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싸울 거라고 봅니다. 저는. 자, 초반부터 이 국정교과서는 새누리당 선거 전략이다 이런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얼마 전에 어제 그제 계속 새누리당이 이제 이른바 현수막 전쟁을 또 불붙이고 있는데요. 뭐 우리 아이들이 김일성 주체 사상을 배우고 있습니다. 뭐 이게 등 뭐 이상한 그 뭐 내용들을 걸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색깔론, 뭐 종북론 뭐 이런 걸로 이념 전쟁 이런 걸로 프레임을 짜고 좀 선거를 해보겠다 이런 거 아니냐. 근데 결국 이게 어떻게 보세요? 선거에서 이게 먹힐 수 있다, 이길 수 있는 선거 전략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우선 뭐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정부가 지금 3년 차인데 뭐 해놓은 게 없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뭐 그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청년 실업이 지금 뭐 110만 명 시대까지 가고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기업들이 그 대기업들은 곳간이 더욱 그 채워지고 그 다음에 청년 고용은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청년 고용 고용률 자체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총체적인 실정과 민생 파탄 이거를 가리고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정치 불신 냉소 이런 거 이제 불러들이고 또 유체이탈 화법으로 매도하고 갈라치는 거죠. 이게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과 또 새누리당 정권의 아주 그 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무기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도 이제 뭐 우리 아이들이 주체 사상을 배우고 있다든지 이거는 이념 전쟁 틀로 불러들이는 유인하는 작전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이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에 대립되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 국민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어제 열린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5.16은 사법기관에서 하는 것이 역사적 평가의 모든 게 아닐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자위대가 필요하면 한국에 상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분의 역사인식은 또 뭐냐, 그리고 실제 자위대가 한국에 오게 하겠다는 건 또 어떤 발상인 거냐, 이게 정말 궁금증을 증폭시키는 정부가 바로 박근혜 정부예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총리라는 분이 그 버젓이 그 이미 여야를 불문하고 네. 역사적 진실로 규정된 사실조차도 지금 국회 나와서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정교과서에 대한 의심을 우리 국민들이 더하게 됐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검인정 교과서가 해로운 게 아니라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는 이 정부 실세들이 네. 이렇게 소신 없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에 급급한 이런 모습이 우리 학생들에게 더 해롭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위대 발언은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 그 일본 우리하고 우리가 동의를 하면은 네. 일본이 들어올 수 있다 우리나라에 네. 그런 그 어법은 도대체 뭐 이게 뭐 일본 총리인가 하는 그런 착각을 제가 좀 했는데 네. 잘 모르고 한 발언이라고 저는 그러니까 이 지금 자위대 문제에 대해서 아직 총리가 충분히 이렇게 그 스크린이 안 돼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네. 자, 교과서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지만 실제
교과서가 가리고 있는 정치 현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인데요. 이게 지금 계속 뭐 국회 안에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별별 걸 다 해가지고 내린 게 국회의원 정수 300명. 그거 말고는 지금 결정된 게 아무도 없는 이런 상황이고, 심지어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우리는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면서 국회로 다시 또 공을 되돌린 이런 상황인데요. 300명 결정된 적이 없어요. 결정된 여야가 그냥 수를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뭐 이런 정도까지만 된 건데, 지금 이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지금 정의당 농성 중이시고, 지금 이 문제를 좀 어디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지혜롭게 잘 풀어야 될까, 이게 정치권의 제일 큰 숙제인데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거든요. 대표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합리적이고 지혜롭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우울해요. 이게 네. 그 저 선거법은 헌법보다 더 바꾸기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네. 지난번에 그 법적으로 독립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네. 우리나라 뭐 최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여야가 국민들 앞에서 막 다짐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정치개혁 특히 만들면은 뭐 그저 그냥 쓸데없는 논쟁하다가 시간 일부러 다 보낸 다음에 막판에 밀실에서 네. 서로 게리맨더링하고 나눠먹고 이렇게 기득권 지키기로 해왔던 관행 다시 반복 안 하겠다 했는데 네. 지금 이제 독립적인 획정위원회 해놓은 뭡니까? 뭐 합니까? 뒤에서 지금 팔 비틀고 휘둘려서 결국은 아무 역할도 못하도록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대체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국민들이 네. 시민들이 나서서 여론을 형성해서 그 부당한 기득권 같은 거를 이제 막아 주셔야 되는데 네. 선거법에 대해서는 또 관심이 많이 떨어지세요. 네. 복잡하기도 하고 네. 또 꼴도 보기 싫고 그러니까. 정치인들 너희들 다 갈라먹게 하는 법안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고 계신 측면도 있죠. 뭐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 뭐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과제고요. 이게 뭐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네. 뭐 저희가 여기 작은 정당이지만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는 것이 네. 저는 뭐 겉으로는 무시되고 있지만 네. 함부로 역행시킬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정당명 부식 비례대표제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이기는 하고 또 지난 추석 합의 때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가 후속 합의도 하기로 했는데 지금 보면 오픈 프라이머리도 뭐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그리고 정당명 부식 비례대표제도 지금 실체를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까지 온 이런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뭐 지금 뭐 현역 의원들 밥그릇 지키는 거 네. 그다음에 당리당량만 난무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 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획정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 대표들의 네. 어떤 그 공익적 활동 정치 공익적인 네. 그런 의무는 안 줄에도 없고 네. 지난번에도 제가 실망한 게 그거예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해놨는데 뭐 이것을 위해서 어떤 실천도 가셔야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과연 의지가 있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표께서 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오픈 프라이머라고 딜하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저는 크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추석 전에 가셔가지고 두 분 만나셔서 뭐 안심 등심 번호 안심인지 등심인지 그 저 해서 뭐 당내 정치용 어떤 그 합의만 하시고 오셔가지고 사실 제가 굉장히 그 섭섭했어요. 이럴 수는 없지 않나. 네. 그러다 보니까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유일한 지렛대 그것도 뭐 튼튼한 지렛대도 아니지만 네. 지렛대인 게 그 오픈 프라이머리하고 빅딜인데 네. 그걸 그냥 다 그렇게 해소를 해버렸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뭐 아예 뭐 사실상 그 당론은 뭐 폐기된 거 아닌가 이런 이제 걱정을 좀 하고 있는데 네. 며칠 전에 제가 문 대표 만나서 예, 예. 저 비례를 줄일 수 없고 그리고 연동형을 뭐 100%는 아니라도 네. 그러면 뭐 절반이라도 관철시켜 달라 네. 그렇게 힘 모으자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뭐 새누리당이 워낙에 그 극악스러워서 자신을 못 하시더라고. 네,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표 천정배 의원에게 야권 정치 지도자 회의를 제안하신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 만나시고 오늘 천정배 의원을 오늘 오후 2시에 뵙기로 한 거죠. 지금 보면 사람들은 교과서 연대인가?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는데요.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교과서뿐만 아니라 선거제도 또 노동개혁 이런 산적한 이슈들에 대해서 전반의 연대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박근혜 정권이 어떤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민생과 민주주의를 살리는 그런 어떤 뭐 노선 차이나 정책 차이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이번에 이제 교과서 왜곡 문제도 그렇고 노동시장 개혁의 문제도 그래요. 노동시장 개혁 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 뭐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전경련 청구입법입니다. 전경련 청구입법. 그러니까 제가 그냥 무조건 예단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그 전경련에서 규제 완화 핵심 그 과제를 그 청와대에 요청을 했어요. 그 핵심 의제를 100% 지금 노사정 합의와 법안으로 지금 반영해서 내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내놓고 나니까 이제 정경련에서 핵심 의제로 그 노동을 손봐자 달라는 주문을 한 핵심 의제들인데 그걸 받아서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11월에 뭐 규제 기어틴이라고 해서 규제 단두대 만들어서 싹 없애겠다. 이 말 떨어지자마자 또 전광석화처럼 지금 관료들이 움직이고 뭐. 또 뭡니까 저 새누리에서 충성 경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특히 시운해고 같은 경우에는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그 약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근로조건은 법으로 규정해라. 이게 그 헌법 조항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못하도록 한 게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프니까 이걸 좀 드러내 달라는 거거든요. 정당한 사유가 좀 구체화될 필요가 있으면 그건 입법사항이고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인지 아닌지 해석을 더 정확하게 해야 될 일은 사법부의 소관이죠. 이걸 행정부가 하겠다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독재적 발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헌법 위에 행정부가 군림하려고 하는 시도가 더 이렇게 두드러지게 강화되는 거 이것은 결국 야당이 약하기 때문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강한 야당 없이 그 좋은 정부가 될 수가 없고 강한 야당 없이 민주주의 민생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권의 저런 폭주 이것은 약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한 야당 때문이다. 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야당이 힘을 모아야 된다. 왜냐하면 야당은 노선 차이가 있고 또 혁신 경쟁을 하더라도 행정부, 그러니까 정부를 견제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무리 뭐 말로 혁신하면 뭐합니까? 야당 노릇 똑바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혁신이고 그런 신뢰가 있어야 총선도 정권교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야당 정치 지도자회의를 제안한 것이고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문재인 대표는 이제 국정교과서 저지에 중점을 많이 두시는 것 같고 천정배 의원은 오늘 좀 만나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박근혜 정부 폭주를 막자는 거고 그 핵심 중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민생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시장 개혁을 정부 맘대로 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거 좀 단호히 막는 데 힘 모으고 그다음에 국정교과서 이거 저지하고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에도 공조해야 된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의제를 가지고 좀 깊이 있게 그 논의를 하고 또 공조 방안도 좀 마련해 보자. 그래서 오늘 천정배 의원 만나고 나서 이 의제 문제하고 시기 문제를 좀 협의를 드려서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자리를 마련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 한 보수학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봐, 그
야당이 얼마나 우스우면 저 마담박이 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도 뭐 저 야당이 뭐 하겠어. 1인 시위 하던데 그거 한다고 뭐 마담박이 눈 하나 깜짝하겠어? 그러다 말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도대체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에요? 이렇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들으면서 아 이쪽 진영의 생각이 이런 거구나. 야당이 그냥 우스우니까 아무렇게나 다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것도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지만 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약한 야당의 결과라고 봐요. 네. 이제 그래서 뭐 또 일부에서는 지금 급하고 그러니까 뭐 그 강도 높은 어떤 그런 강도 높은 싸움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는데 뭐 싸움도 물론 해야 됩니다만은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야당이 총체적으로 강해져야 된다는 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이나 새누리당은 이미 뭐 야당의 깜냥을 이미 보고 있는 겁니다. 패배에 익숙해 있는 정당. 뭐 이 정도 하면 뭐 다른 거 조금 나중에 예산이나 이런 거 조금 뭐 들어주면 대충 다 넘어가겠지. 네. 예? 이렇게 이미 예단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마구 벌이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무조건 뭐 무슨 뭐 투쟁 형태만 네. 높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야당이 무엇보다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된다. 네. 새누리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의 다수가 네. 야당을 굳게 믿고 있고 네. 그래서 믿는 만큼 실천을 해줘야 그렇죠.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실천을 해야 또 믿어요. 네. 실천을 해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는 뭐 이것저것 필요한 일은 다 해야 되겠지만은 네. 적어도 이제 103석, 128석 거대 야당의 네. 대표가 1인 시위하는 이런 모양새보다는 네. 저는 이제 뭔가 저 그 내부를 좀 단단히 하고 네. 120석에 또 우리 저 정의당 5석에 또 뭐 무소속까지 네. 이고 그 부족한 것은 시민들의 힘으로 묶어서 네. 새누리당이 넘보지 못하게 네. 상황을 잘 그 다잡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그런 문제인식을 저도 문 대표님 만나면 전달드리고 또 저희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새누리당은 이념 색깔론으로 내년 선거 일단 한번 간을 보는구나. 저게 선거 전략의 일환이구나. 이런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야당은 뭘까? 야당은 뭘로 총선을 치르려고 하나?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다가 또 어느 순간 또 미국 갔다 오시고 이제 그림을 확 바꾸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만약에 이제 이념으로 쳤는데 여론이 지금 나쁘잖아요. 그럼 친일하자는 거야? 뭐 이런 반론이 굉장히 커지니까 어느 순간 또 옷을 싹 바꿔 입고 나서겠죠. 반바지 입고 카우보이 모자 쓰고 혁신 얘기하듯이 정쟁 중단하고 민생 네. 살려야 된다 해갖고 이제 또 들고 나오겠죠. 그렇죠. 이제 이게 너무 뻔한 방법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그럼 그때마다 야당이 내세우는 수미일관한 정책, 노선, 전략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늘 그런 게 안 보이는 게 우리 국민들의 답답증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해야 될 가장 네. 첫 번째 일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금 뭐 그 재벌 그 저 소원 수리하는데 뭐 경쟁적으로 지금 뭐 나서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양극화 심화되고 우리 젊은이들 일자리 없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 야당이 민생을 지켜줘야 되는 거죠. 저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국민들의 삶에 지금 절실한 민생 의제를 중심에 놓고 그 다음에 국정화 공세 같은 것도 막아낼 때 네. 국민들이 더 큰 힘을 가지고 국정화도 막을 수 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네. 정의당은 지금 노동개혁을 저지하는 것과 네. 최소한의 지금 시급한 조치로 청년 고용의무 할당제 네.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번 정기국회 때 관철시키는 노력 네. 이런 것들을 좀 야당들이 같이 해보자고 좀 말을 하고 싶어요. 지금 그게 사실 그 임금 피크제 앞세워가지고 실질적인 청년 대책 다 외면해 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년 고용 할당제는 사실은 그게 부정할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말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힘을 갖는 방법은 우리 청년들 일자리 만들어주고 네. 그 다음에 저쪽에서 민생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 거 뺏어다가 재벌 국간 더 채우는 네. 이런 정책들 좀 단호히 막아내고 네. 그래서 민생을 중심에 두면서 네. 국정화 저지나 네. 또는 그 전략들 네, 네? 잘못된 정책들 네. 그 뭐예요 프레임 예, 인형 프레임도 예,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정화를 소홀히 하자는 게 아니라 국정화 네. 저지도 최대한 우리가 하면서 네. 그러나 동시에 박근혜 정권의 프레임에 말려들지 말고 그렇습니다. 우리 민생을 좀 중심에 지키면서 네. 공조해 나가야 된다. 네. 조만간 그런 말씀이 나올 때가 됐어요. 국민들께서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교과서 그럼요. 가지고 정치권이 네. 난리냐 그만 싸워라 이런 얘기를 또 하면서 또 이제 장면이 바뀌게 되는 이런 상황이 저는 될 텐데요. 최소한 이번 정기국회 때 지금 청년 실업 네. 청년 고용 특별법 네. 청년 고용 의무 할당 청년 고용 의무 특별법 네. 이거 좀 통과시키고 네. 그다음에 지금 뭐 저 통신비도 뭐 얼마나 논란이 많이 됐습니까? 네. 지금 용두삼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단통법 그 의미가 없어요. 예. 기본 요금 16,000원씩 네 가족만 해도 얼마예요? 한 달에 네. 얼마입니까? 네. 그게 한 7만 몇천 원 네. 되잖아요. 1년이면은 8,90만 원 된단 네. 말이에요. 네. 이거 그 통신 요금 지금 뭐 거의 그 저 통신 단체들 지금 8조씩이나 그러니까요. 통신 3사가 얻는 이익이 어마어마한 순이익이 그러니까 예. 그 거기 왜 갖다가 쏟아 붑니까? 그러니까 예. 그거 이번에 확실하게 폐지하고 지금 예.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자영업자들 그 뭐 전부 프랑카드는 다 걸어 놨더만은 네. 저 뭡니까? 카드 수수료이나 예. 근데 해 놓고 프랑카드만 걸어 놓고 누구도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예. 그래서 이런 의제들 그래 그다음에 그 임대료 뭐 임대료 문제, 예. 전월세 상한제 예. 문제 이런 한 네다섯 가지 의제를 가지고 네. 좀 집중적으로 이번에 예. 그 관철시켜야 됩니다. 네. 야당이 다음 주에 심상정 대표님 그리고 문재인 대표님 그리고 천정배 의원님이 세 분이 사진 찍으시고 이걸 발표를 좀 하시죠. 그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좀 속 시원한 정치를 볼 수 있게 속풀이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더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다음 일정 때문에 네. 너무 바쁘셔가지고 인간띠 하러 또 가셔야 되잖아요. 네. 광화문에 국회에서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 원내대표 연설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 여기저기서 헬조선이라는 말을 많이 인용을 할 때마다 좀 정치인으로서 좀 참담한 그런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저 뭐 헬 청와대, 헬 국회, 헬 김무성, 헬 문재인, 헬 심상정, 다 지옥에나 가버려 이런 말 아닌가. 그래서 저희 정의당이 좀 힘에 부치긴 하지만은 정말 뭐 아주 혼신의 힘을 다 하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저희 힘이 좀 조금 더 커져서 교섭단체만 돼도 저렇게 박근혜 정권의 일방적 폭주는 언감생심 꿈을 못 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저희 정의당에 분발해야겠다. 민생 제대로 지키자고 진보정당 했는데 역할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힘을 내어 정의 파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혀 다른 뉴스.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오전에는 장윤선 기자가 국회에 가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만나고 왔는데요. 오후에는 이곳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제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문 대표는 잠시 후에 이곳을 방문해서요, 인혁당 사건 희생자 유족들과 고 장주환 선생 큰아들 이분들과 함께 이곳을 돌아보고 그리고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어제는 수요 집회 1200차 현장에 가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고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는데요. 어제 장윤선 기자 제가 쌍마이크로 한번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은 저 혼자 이곳에 나와 있는데 문재인 대표가 이곳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그리고 유가족들과 만나서 어떤 얘기를 나눌지 팟장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때 뭐 이슬쩍는 일들이 막 벌어졌으니까요. 아직도 인혁당은 이북을 찬양 고무한 능력을 짊어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손들한테는 그 누명을 주기가 싫은데. 근데 뭐 오히려 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교과서에 바로 사실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역사는 사실 기록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을 왜곡하면 안 되는데 이 국민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나서가지고 받아줘야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친일 그리고 독재에 맞서서 승리한 그 역사를 똑바로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친일파 후손들이 지금 뭐 당의장이다 뭐다 하면서 최고위원도 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저도 친정부친 독립운동 하셔서요. 파리 장수 사건에 김창숙 귀하에서 저 독립유공자입니다. 그 유공자의 자녀가 또 남자는 용공 문제로 몰려가지고 자식 오냐매를 들고 괴롭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은 아무리 아파도 나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하신 그분들의 빙상도 아직 다 구명되지 못하고 그 명예가 다 회복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친일과 독재에 맞서서 승리했던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우리 아이들에게, 후손들에게 똑바로 가르치도록 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합니다. 네, 간담회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간담회는 비공개라서 언론인이 못 들어가게 돼 있네요. 기자들 출입이 금지가 돼 있는데, 이 인혁당 사건의 희생자의 부인이신 이영교 여사님이 어떤 편지를 써오셨다고 합니다. 이 편지를 꼭 언론인들 앞에 공개를 하고 싶다 해서 언론인들이 잠깐 들어가서 이 편지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저는 대구에서 올라온 이영교라고 합니다. 저는 박정희 정권에 의해 남편을 잃은 사람입니다. 박정희 정권이 75년 4월 9일 이영당 대근이 사건을 조작하여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 8명을 사형시켰습니다. 저희 남편 이름은 하지환입니다. 이곳 서대문 형무소는 1975년 4월 9일 저희 남편을 포함해 8분이 민주주의 평화 통일을 위해 애쓰다가 박정희 정권에 의해 상영을 당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인혁당 사건은 두 개의 판결문이 있다 하며 저희들을 두 번 죽였습니다. 우리 유족들을 위로하기는 못할 망정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한 처사는 이해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유가족들이 당사까지 쫓아가 항의를 하자 마지못해 사과하는 박정근의 후보가 이제는 대통령이 되어 또다시 저희 유가족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가오를 솔직하게 사과하고 반성하지는 못할 망정 자신의 아버지의 가오를 있는 그대로 교과서에 담아 교훈으로 삼지는 못할 망정
독재 국가에서 나 할 법한 국정교과서를 만든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교과서 국정화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제가 힘없는 노인이지만 저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정치인들도 굳은 각오를 하고 나서 주셔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편지를 준비하신 하재환 열사의 부인 이영교 여사를 만나서 잠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멀리서 좀 올라오셨죠? 예, 어디서 올라오셨어요? 대구에서요. 네. 한 사람은 포항서, 두 사람은 대구에서 왔습니다. 아, 멀리서 오셨습니다. 예. 이렇게 멀리 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문재인 대표를 만나고 또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돌아보기 위해서 예. 올라오셨는데 왜 여기까지 달려오셨는지. 첫째, 국정교과서 반대의 목적이 있었고 네. 둘째 문재인 교수 저기 대표님에게 건의하고 싶은 아. 이야기 당이 분열되지 말고 네. 품 안에 품고 당원들을 다스리가면서 일을 네. 해달라 아. 셋째는 오고 싶지 않은 달이지만 한 죽기 전에 한 번 더 오고 싶어서 왔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국정 역사 교과서 정부에서 지금 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이 소식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테레비 끄고 싶어요. 아, TV를 끄고 싶으셨어요? 예. 그리고 사실대로 기록만 하면 찬성하지만 네. 왜곡되고 하는 교과서 또 누가 들어서면 또 교과서 또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 후세들이 고생할 일을 왜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국정교과서의 주인공인데 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네, 편지도 써오셨어요. 직접 언론 앞에서 읽으시기도 하셨는데 예, 예. 그럼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진리는 뒤따르게 마련인데 네. 정의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요? 예, 정치도 정의롭게 하고 네. 마음도 정의롭게 쓰고 진실되게 처리를 하면은 환영받는다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기차 시간이 바쁘셔가지고 저희가 예.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사님. 건강하세요. 예, 건강하세요. 기자들도 올바로 썼으면 좋겠더라고. 네. 어떨 때는 정부 편이 써서는 기자들이 많더라고.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여사님. 조심히 내려가세요. 장윤선의 팟짱. 오늘 인혁당 사건의 유족 그리고 장준하 선생의 아들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정말 국정 역사 교과서는 안 된다는 뜻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특히 편지를 써서 오셔서 언론 앞에서 절대 역사 교과서는 안 된다, 국정 역사 교과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달한 모습 정말 가슴이 뭉클한 시간이었는데요. 문재인 대표도 앞으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친일 그리고 독재 항거했던 우리나라의 찬란한 역사를 지우는 일 그리고 독재를 미워하고 친일을 미화하는 그런 교과서는 절대 안 되고 앞으로 이걸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저희 팟짱과 함께해 주시면서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함께 싸워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 팟짱은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보통 오마이뉴스를 생각을 하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좀 더 정확하고 보다 정의롭고 또 저희가 꼭 알아야 하는 그런 그 소식들을 전해준다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마이뉴스 기사를 받으면 또 보게 되면 이제 사람 냄새도 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좀 더 의식도 되고 또 다시 저를 돌아보는 기회도 되고 그래서 이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그 기사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의 어떤 그 문화활동 그러나 이제 그 문화가 순수하게 어떤 무슨 레저나 이런 것이 아니고 좀 더 우리가 그 바르게 그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좀 제시해 주는 그런 문화를
쉽게 그 저희 삶 속으로 가져다주는 그런 그 좋은 역할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기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오마이뉴스 그 기사를 만날 때마다 또 시민 기자들의 어떤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감사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병기 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